또 있어? 두부, 세모. 두부를 좀 많이 활용하십니까? 두부를 정말 많이 먹어요. 그게 다이어트 할 때 포만감, 단백질. 세모를 와그자. 와그자. 왜 무섭다. 와그자. 와그자. 갈리네, 갈려. 와그자. 두 번째 구타유 발자를 생각하면서 와그자. 와그자. 밤길 조심해라. 내가 있다. 아우 무서워. 밤길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와그자. 진 이기면 끝.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그다음 여기에 두부를 쏟아. 어야? 아 붙이는 거 깨가지고? 이게 물기가 빠질 때까지 뒤적뒤적 할 겁니다. 두부 소보루를 만들 거예요. 수분을 날려서. 두부 소보루요? 아, 진짜 신기하다. 진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원래 그렇게 날씬하고 원래 마르고 원래 그런 줄 아는데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살찌고 똑같이 먹고 싶고 근데 이렇게 방법을 찾아내고 대단한 거죠 진짜. 그렇게 해서 유지하고 운동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딸이 셋인데 내가 둘째고 언니랑 동생이 있는데 원래 체형이 진짜 비슷했는데 내 동생은 애를 셋을 낳고 우리 언니는 아기를 둘을 낳고 하면서 스몰이었는데 이제 완전 이제 달라졌지. 그래서 내가 또 진간장 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매일 관리를 해주겠다. 진반장님! 아 이런 사람 있어야 돼. 다 해주시는구나. 그래. 인스타그램에 비밀 계정을 만들어서 매일 먹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운동하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사진이 안 왔다. 그러면 바로 이제 댓글에 평생 그렇게 살아. 날씬한 게 뭔지 모르고 죽는 거지 뭐. S가 웬 말이야. 근데 이 얘기만 들어도 약간 자극이 확 된다. 정신이 번쩍 납니다, 저렇게 하면. 일부러 충격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들이 원해서 좀 더 세게 해달라고 해서. 그리고 저렇게 무섭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살을 엄청 많이 뺐고 몸무게가 한 12kg 정도 빠진 것 같고. 와, 12kg 빠졌어요. 12kg? 그 비밀계정 계정 좀 알려주실래요? 과장님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괴로울 수도 있어요. 참아보겠습니다. 매일 관리합니다, 매일. 매일.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가 너를 계속 한 시간마다 체크한다는 느낌을 계속 줍니다. 점심 뭐 먹었어? 지금 올려. 저녁 뭐 먹었어? 지금. 7시 되면 운동 나가야지. 출발했어? 멈 출발해. 뛰어. 못 나가겠어. 힘들겠어. 그러면 일단 운동하시고 나가기만 해. 1분 뒤에 다시 들어와. 나가면 하니까. 네. 아기 낳고 저희 집 한번 놀러 왔었는데요. 그 선물을 운동복을 세트로 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거기 모래주머니까지. 그래서 네, 저도 운동 진짜 열심히 했어요. 모래주머니? 네. 운동하시라고. 네, 운동하라고. 아니, 하려고 했는데 모래주머니 듣고는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한데 탈퇴도 가능합니까? 들어왔으면 탈퇴가 안 돼요. 빠질 때까지. 함부로 못 들어가, 함부로 못 들어가. 근데 제가 자꾸 다이어트 하는데 내가 말하는 다이어트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루틴을 이야기하는 거지 안 먹고 안 돼 운동 안 하고 해서 그냥 막 급하게 요요 오는 다이어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아침 저녁을 이제 클린식으로 먹는 거지. 점심 약속이다 그러면 아침은 두부 한 모 이렇게 먹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야채나 과일 뭐 이런 거 간단한 거 먹고 클린식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살이 안 찌지. 그렇게 하면. 아, 요렇게. 점심 만껏, 양껏 드시면 돼요. 아우, 점심은 그래야게. 이제 두부가 노릇노릇해졌어요. 됐어. 이쯤에서 들기름 세 숟가락. 저는 생들기름을 씁니다. 생들기름.
맛있는 냄새. 들기름에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볶으면 고기를 씹는 느낌이 나죠. 고기 씹혀먹어. 저당 고추장을 넣고. 저당 고추장.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뭉치니까 물을 좀 넣어서. 자, 이거는 이제 다 됐습니다. 두부숲으로 끝. 오, 다진 고기 같다. 뭐지? 새우를. 야, 버터도 무염 버터로. 네. 버터를 다 녹으면 새우 투하. 새우. 지글지글. 지글지글. 아, 배고파. 씹는 새우가 완성. 아하. 맛있겠다. 간식이다. 밥이 됐어. 현미, 보리, 비리, 카뮤트? 뭐예요 저거? 카뮤트, 이집트 스타일, 슈퍼푸드. 아, 비리보다도 영양가가. 그래, 카뮤트 좋아. 그다음에 찹쌀현미, 조. 백미는 없어요. 아, 영양소가 하나도 없어요. 네, 백미는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런 술. 소주 한 잔 정도? 소주? 네, 잡곡이 소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밥 지을 때 소주나 X를 넣으면 잡곡을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아~ 밥을 맛있게 지으시는구나. 맛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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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윤기나고. 바닥에 핍니다. 이제 저당 고추장으로 만든 두부를 한쪽에다가 아, 요걸 올리는구나 그냥. 아~ 그다음 구운 새우를 여기다가 아, 여기다. 맛있겠다. 이렇게 놓고 잠깐만. 쪽파를 국감이 돌게. 아, 쪽파. 고소한 통깨를 깨까지. 깨까지. 너무 맛있겠네. 끝. 와. 야, 요거는 잠깐만, 이거는 판매하는 건데. 어, 이거는 제주도 맛집인데 여기. 진짜 맛있겠다. 메뉴가 두 개가 나왔네. 아, 이건 정말 먹고 싶다. 살 하나도 안 찌는 두부소보로. 이거는 칼로리 신경 쓴 요리라고 그래서 이게 요리에는 기대 안 했는데 와, 그건 뭐 칼로리하고 관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고 당장 해 먹고 싶어요. 그다음. 오, 많이 남았어. 아직 많이 남았어. 자, 저거는 어떻게 처리하지? 정말 맛있는 호불호 김밥을 만들 건데 이게 살도 안 찌고 진짜 맛있어요. 아, 김밥. 오. 투하. 2,000원. 밥을 깔지 않고 지금. 네, 밥, 아, 밥 대신 두부소보를 깔신 거예요? 그다음에 오이. 오이. 에헤이. 잠깐만. 우리가 소세지는 그렇게 넣는 경우 있었어요. 하나다. 소세지를 넣는 거예요? 소세지 한 줄 다. 통오이를. 통오이는 처음인데. 다이어트 할 때 오이를 깎아서 이렇게 계속 먹습니다. 오이를. 저건 등산 갈 때만 허용되는 거거든요. 이게 모아집니까? 자, 됐어. 아~ 이제 절단. 절단이라니요? 절단이. 두껍게 절단. 조금만 단어를 조금 순화시켜 주세요. 서연아, 서연아. 아, 절단 난 김밥이네요. 절단 나는 됐어. 어머,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예쁘다. 진짜. 맛있고 예쁘고 다 잡았다, 진짜. 와, 이것도 진짜 칼로리 낮겠다. 네. 김밥이 칼로리 진짜 높은데.